여러분 안녕. 스누겜 독이야. 루스타 크리는 내가 직접 플레이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따박따박 보상을 갖다주는 해자 컨텐츠가 하나 있어. 바로 원정 대영지야.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유비들이 원정 대영지를 그저 방치한 채 캐릭터 스펙 올리기에만 집중하곤 해. 로아라는 게임이 막상 해보니까 너무 할 게 많아서 이것저것 배워나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원정 대영지는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지. 너무 공감하는 바야. 왜냐하면 나도 정확히 그랬거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왜 이제껏 이렇게 개꿀 해자 컨텐츠를 안 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그 혜택과 보상이 아깝거든. 딱히 시간이 들지도 않아. 그냥 잘 몰라서 방치해두는 경우가 훨씬 많지. 만약 여러분도 영지가 방치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제대로 영지 관리를 시작해보자. 먼저 원정대 영지를 얻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볼게. 여러분이 스토리를 밀다가 루테란 대륙의 메인 퀘스트 막바지에 루테란 왕국 재건이라는 퀘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칠리안으로부터 원정대 영지를 수여받게 될 거야. 만약 점핑권을 통해 이 부분을 스킵했다면 서기관 태호의 초청장이라는 가이드 퀘스트를 수락해서 영지 수여식을 진행할 수 있지. 아마 너무 가이드 퀘스트만 이것저것 많이 떠있어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렇게 영지 수여식을 완료하면 평온한 영지의 노래를 연주해서 여러분의 원정대 영지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원정대 영지에 처음 입장한 뒤에는 집사 아델라인이 주는 퀘스트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튜토리얼을 하면 돼. 튜토리얼을 통해서 기본적인 메뉴와 UI를 익힐 수 있을 거야. 원정대 영지의 UI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이 앞으로 영지에서 하게 될 대부분의 활동은 컨트롤 1을 눌러서 진입할 수 있는 관리 모드에서 하면 돼. 그럼 이제부터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 무슨 이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세 가지야. 먼저 여러분이 게임을 오래 하면 할수록 창고가 부족해질 텐데 연구를 통해서 조금씩 확장할 수 있지. RPG 게임에서 인벤 칸수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 두 번째로는 재련 성공률 증가와 경험치 감소야. 1, 2티어 장비 전구간 그리고 3티어 장비의 경우 최대 1410월에까지 재련 성공률 증가 및 경험치 감소 효과를 받을 수 있어. 무려 10%씩이나 말이야. 해당되는 모든 구간에서 야금술과 재봉술을 넣는 것과도 같은 엄청난 효과라고. 이건 본캐를 키울 때는 이미 지나온 구간이라 적용이 어렵지만 부캐를 키울 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세 번째로 전투 경험치 증가. 이것도 부캐를 키울 때 크게 도움되는 연구야. 전투 레벨의 경우 50부터 60까지 상당히 더디게 오르는 편인데 이 연구의 효과로 부캐가 본캐의 전투 레벨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훨씬 수월해지지. 이것들 말고도 연구소를 통해서 원정대 영지 각각의 요소를 깨알같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새로운 기능을 해금한다든지 활동력 한도를 증가시킨다든지 제작 레시피를 배운다든지 말이야. 두 번째로 제작 공방에서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제작할 수 있지. 처음엔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앞서 말했던 연구소를 통해서 제작 레시피를 하나 둘씩 배우다 보면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다양해져. 여기서 여러분이 주로 제작해야 할 것들은 자주 쓰이는 배틀 아이템과 오레하 융화 재료야. 생활 스킬을 통해 모은 재료들로 제작이 가능하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세에 따라서 효율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 어떤 아이템은 제작을 한 뒤에 팔았을 때 상당한 골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템은 오히려 제작을 하는 게 손해일 때도 있지.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제작품이 조금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기는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 스킬로 수집한 재료들은 보통 여기서 제작을 돌려서 팔거나 혹은 직접 사용해도 괜찮지. 덤으로 영지 경험치도 쏠쏠하게 주니까 제작 공방은 최대한 자주 돌려주는 것이 좋아. 나 같은 경우에는 자주 소모하는 회복액이나 시적 무력, 회오리 수류탄 같은 배템이나 뒷페이지의 오레하 융화 재료 같은 경우 그냥 숫자 뜰 때마다 눌러주는 편이야. 일일이 가격 비교하긴 귀찮아서 말이지. 하지만 손해보고 못 사는 성격이라면 가격 비교를 꼭 해봐. 간혹 가다가 노다지가 뜰 때도 있으니까 말이야. 원정대 영지에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대표적인 컨텐츠가 바로 파견이야. 일반 임무와 특수 임무로 나눠지는데 영지 선원과 펫을 파견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보상을 수령할 수 있어. 처음에는 파견할 수 있는 선원과 펫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적응도가 굉장히 낮게 뜰 거야. 초반에는 당연히 그런 거니까 적응도가 낮아도 꾸준히 파견을 보내야 해. 게임을 하면서 서서히 영지 선원도 모이고 펫도 더 생기고 하면서 적응도는 점점 높게 맞출 수 있게 될 거야. 일반 임무를 통해서는 영지 인장, 항해 조화, 인연의 돌 등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특수 임무는 말 그대로 좀 특수한데 내가 해야 하는 컨텐츠들을 직접 하지 않고도 파견을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입장권이나 입장 횟수는 똑같이 차감되는데 비해 보상은 훨씬 적게 들어온다는 거야. 정말 바빠서 휴식 게이지 104코도 계속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닌 이상은 특수 임무는 굳이 하지 않는 걸 추천할게. 진짜 중요한 건 특수 임무가 아니라 바로 일반 임무거든. 자, 그럼 일반 임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유일하게 영지 인장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이지. 영지 인장은 모험의 인장, 승리의 인장, 토벌의 인장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임무 보상 중에서 가장 핵심 보상이라 할 수 있어. 영지 인장으로는 영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영지 상인에게서 각종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뉴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스킬룬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 중에서는 직업에 따라서 필수급으로 얻어야 하는 룬들이 있거든. 스킬룬의 중요성은 지난 영상들로 많이 강조한 바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영지 인장을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전설 심판룬 같은 거 하나 구입하려면 모험의 인장 27,000개를 모아야 하는데, 짱으로 이거 모으려면 아마 최소 몇 달은 파견 꾸준히 돌려야 될 거야. 그럼 유비들은 어떡하냐고? 다행히도 스토리 익스프레스와 하이퍼 익스프레스를 통해 입문하는 유비들의 경우 보상에 영지 인장이 포함되어 있어. 내가 꾸준히 점핑보다는 수익을 추천해온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 익스프레스 보상으로 얻은 영지 인장들은 필수적인 룬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양이거든. 참고로 영지 인장은 서로 다른 종류로 교환이 가능해. 대신 일정 비율 손해를 봐야 하지. 그런데 어쩌겠어? 필요한 룬이 있다면 손해보고서라도 적극적으로 교환해서 하루빨리 사는 걸 추천할게. 그리고 이 영지 상인들은 기본으로 방문하는 상인들도 있지만, 상위 단계의 상인들은 특정 대륙의 모험이서를 채우거나 특정 평판을 달성해서 초대장을 획득한 뒤 퀘스트를 진행해서 해금해야 해.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다 보면 방문할 수 있는 상인들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는 거지. 하지만 영지 상인 해금은 신중하게 진행하는 걸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할게. 아무튼 유비들은 해금되어 있는 영지 상인이 거의 없을 테니 자신의 영지에서 원하는 스킬룬을 구입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 스킬룬의 경우 다른 유저의 영지에 방문해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간혹 영지 지역 채팅으로 무슨 무슨 스킬룬 가져가세요 라고 알려주는 유저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클릭을 통해 해당 영지에 들어가서 구입하면 돼. 예전에는 골드를 받고 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공짜로 알려주는 것 같아. 대신 빠르게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미 사갔을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방문하도록 해. 자, 스킬룬 얘기는 끝났고, 영지 인장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물품들이 하나 더 있어. 바로 항해 모험물과 위대한 미술품이지.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한 유비들에게는 그리 시급한 내실 요소는 아닐 수도 있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결국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둘씩 모으게 되는 내실 요소들이야. 이 중에서 원정대 영지의 특정 상인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리고 이건 다른 유저의 영지에서는 살 수가 없어. 즉, 무조건 내 영지에 방문했을 때만 구입할 수 있는 거지. 아까 영지 상인 해금을 신중히 하는 게 좋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너무 초반부터 영지 상인을 많이 해금시켜 놓으면 그만큼 내가 원하는 특정 상인이 방문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모험물과 미술품을 살 수 있는 7명의 상인들을 먼저 해금해 놓고 이것들을 다 얻고 나면 다른 상인들을 해금시키는 거지. 어차피 스킬룸 같은 건 다른 사람 영지에 방문해서 사도 되니까 말이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하도록 해. 그 외에도 카드팩이라든지 상의 주화, 선원 지원서, 영지 선원 지원서 등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어. 특히 영지 선원 지원서로 얻는 영지 선원은 영지 파견에서만 쓰이는 선원으로, 항해할 때 쓰이는 선원이랑은 완전 다른 거니까 주의하도록 해. 초반에는 영지 선원을 틈틈이 구입하는 게 파견 적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펫 또한 파견 적응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현재 이벤트로 프레이와 포인트샵에서 펫을 3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니 유비들은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좋겠다. 자, 펫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 컨텐츠로 펫 목장을 소개해볼게. 이건 원정대 영지 15레벨이 돼야 오픈되는 컨텐츠라서 유비들이라면 아마 아직 없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래도 15레벨은 생각보다 금방이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거야. 펫 목장에서는 펫의 의욕을 회복할 수 있고, 이렇게 의욕이 가득 찬 펫을 쿠키 공방에 투입하면 일정 수치의 의욕을 소모해서 쿠키를 생산할 수가 있지. 의욕을 모두 소진하면 다시 펫 목장에 넣어놓고 의욕을 회복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쿠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한 쿠키로는 뭘 할 수 있느냐? 목장 근처에 있는 NPC인 토토 쿠키에게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지. 여기서 아무거나 생각 없이 막 구매하기 전에 먼저 펫 성장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 펫은 쿠키 공방에서 쿠키를 생산할 때마다 숙련도라는 게 조금씩 쌓여. 이 숙련도는 쿠키로 구입할 수 있는 펫 숙련도 물약을 통해서도 올릴 수 있지. 이렇게 숙련도를 가득 채우게 되면 승급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희귀는 영웅으로, 영웅은 전설 등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어. 전설 등급으로 승급하게 되면 실제 전투에 쏠쏠하게 도움되는 펫 스킬이 생기고 펫 소지품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꽤 중요한 컨텐츠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숙련도 다 채웠다고 공짜로 승급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승급에는 펫 성장의 증표라는 아이템이 필요한데, 이 아이템은 쿠키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펫 돌봄이 상자에서만 얻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전설 펫이 없다면 쿠키로 아바타나 숙련도 무력 같은 거 사기보다는 일단 모아뒀다가 펫 돌봄이 상자를 사는 데 쓰는 게 좋을 거야. 괜히 막 샀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해. 어쨌든 펫으로 꾸준히 쿠키 공방을 돌리는 게 꽤나 중요한데, 쿠키 공방에서 의욕을 소진하는 속도가 목장에서 의욕을 회복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펫이 많지 않다면 아마도 쿠키 공방이 노는 경우가 많을 거야.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이들이 노는 꼴을 못 보겠다? 그렇다면 비탄향이라는 아이템으로 펫의 의욕을 즉시 회복시켜주는 것도 가능해. 비탄향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얻거나 혹은 호감도템으로 교환을 통해 얻을 수도 있는데, 유비들은 호감도템 많이 필요할 테니까 호감도템으로 교환하는 건 비추할게. 그냥 이벤트 열심히 참여해서 틈틈이 모아놓도록 하자. 자, 다음은 두 가지 컨텐츠가 남았어. 훈련소와 지식전수인데, 이것들은 부캐 육성에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하는 컨텐츠야.
부캐나 배럭이 없다면 거의 있으나 마나한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로스트아크를 하는 사람 치고 부캐나 배럭 없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컨텐츠지. 먼저 훈련소는 본캐의 전투 레벨이 52가 되면 오픈돼. 그리고 네오 원정대의 다른 캐릭터들은 본캐의 전투 레벨 마이너스 1, 2될 때까지 훈련을 통해 전투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훈련 슬롯에 넣어놓기만 해도 전투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거야. 로스트아크는 전투 레벨을 올리는 게 만만치 않은 게임이지만 적어도 본캐의 전투 레벨 바로 직전까지는 부캐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지. 이건 여러분의 전투 레벨이 낮을 땐 별로 체감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전투 레벨이 50%대로 높아지고 배럭을 늘리게 되면 얼마나 가시스템인지 체감할 수 있게 돼. 니나브의 축복이 적용된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은 경험치를 주는 특수훈련이 가능해지니까 참고하도록 해. 지식전수의 경우엔 내가 이미 완료한 대륙의 퀘스트에 한해 부캐도 완료시켜주는 시스템이야. 말 그대로 스토리를 그냥 점핑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하지만 한 방에 완료시켜주는 점핑권과는 달리 대륙마다 각각 지식전수를 해야 하고 지식전수를 하는데 필요한 레벨까지는 직접 재련을 통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재련 재련은 키울 때와 똑같이 소모된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보통 배력을 키울 땐 재련이 쉬운 초반 구간을 지식전수로 하고 후반 구간은 부분 점핑권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 유비들의 경우에 현재 이벤트로 스토리 익스프레스와 점핑권 두 개까지 합쳐서 총 3개의 캐릭터를 1300 이벨까지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식전수를 써야 할 일이 잘 없을지도 몰라. 추후에 이벤트가 끝나고 새로 부캐를 키워야 할 일이 있으면 생으로 퀘스트를 미는 것보다는 지식전수와 유류 점핑권을 적절히 섞어서 육성하는 게 효율적이니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참고로 지식전수는 내가 한 번 이상 그 대륙의 스토리를 자력으로 클리어해야만 지식전수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둬. 이를테면 내가 한 번도 깨지 못한 대륙은 지식전수 또한 불가능하며 내가 한번 자력으로 깼으면 지식전수도 부캐 하나에만 가능하지. 그리고 횟수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그 조건도 강화돼서 한 대륙당 최대 12번까지만 가능해. 뭐 지금 같은 상황에 12번 횟수를 다 채울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말이야. 혹시 지식전수가 안 된다면 가능 횟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을 거야. 자, 이제 원정대 영지관리 메뉴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는 모두 설명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셰프의 부엌과 농장이 남았어. 셰프의 부엌은 영지 레벨 10이 되면 오픈되는 컨텐츠로 각종 버프를 주는 요리를 제작할 수 있어. 크게 만찬과 바비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연구소를 통해 레시피를 배울 수 있지. 만찬의 경우 영지 내에서 먹을 수 있고 다른 유저들도 방문해서 먹는 것도 가능하지. 그리고 바비큐는 던전 내의 정비소에서 꺼내서 먹을 수 있어. 이 요리들은 모두 다른 유저들도 먹을 수 있지만 그 양이 정해져 있어서 인분을 다 소진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지. 보통 난이도가 높은 상위 컨텐츠를 도전하기 전에 만찬이나 바비큐를 먹고 도전하면 버프 체감이 확실하게 될 거야. 영지 지역 채팅을 보고 있으면 공짜 만찬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영지 농장의 경우 영지 레벨 15가 되면 오픈되는 컨텐츠야. 각종 채집물들을 남들 방해받지 않고 빠르게 채집할 수 있는 곳이지. 풀 캐고 광석 찾아다니고 이런 거 너무 귀찮았는데 이거 개꿀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좀 많아. 일단 여기서 캔 채집물은 모두 거래 불가능인데다 채집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 가장 결정적으로 내실 수집물인 세계수 잎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괜히 사람들이 맵 돌아다니면서 생활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시간 없을 때만 가끔 이용하는 걸 추천할게. 지금까지 원정대 영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한번 정리해봤어. 이 정도면 남아 거의 다 다른 것 같아. 생각보다 영지 혜택이 정말 많지. 지금까지 다룬 컨텐츠 이외에도 저택에서 배치할 수 있는 설치물이라든지 시설이나 캐릭터를 꾸민다든지 이런 컨텐츠들은 이제 영지에 차차 관심 갖고 키워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을 테니 굳이 더 설명하진 않을게. 아마 여기서 영상이 더 길어지면 다들 뒤로 가기를 누를 것 같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영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볼 때가 됐어. 처음엔 연구할 것도 만들 것도 별로 없고 하긴 보상도 쥐꼬리만큼 들어올 테지만 점점 영지가 커질수록 눈에 띄게 보상과 혜택이 체감되니까 꼭 묵히지 말고 영지 활성화시켰으면 해. 그럼 안녕!